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6절 하나님의 오른손 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교독합니다.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로 6절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가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새기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데 모세는 아 우리가 무사히 홍해를 잘 건넜구나, 아 우리가 안전하구나. 라는 고백보다 애굽의 군대가 저 홍해에 가라앉았구나, 또 하나님이 그들을 던졌구나,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거기 1절에 벌써 그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더라. 그리고 4절에 또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고 그들이 물에 잠겼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처음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했던 것은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 홍해 앞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를 염려했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바닷물을 닫으셔서 애굽의 군대를 다 그 홍해 바다에서 죽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돌아보니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감사하기보다 애굽의 군대를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도말하셨거든. 실제로 한 20년 전에 이 홍해 바다에서 이 출애굽기에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서 빠져가지고 묻혀있던 그 바다 깊은 곳에서 그 애굽의 군대들의 이 마차의 바퀴 이런 것들이 유물로 실제로 발견된 적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해외 뉴스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 홍해 바다에서 아주 고대 유물 중에 이런 마차의 바퀴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 애굽의 군대에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한 적들이 있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오늘도 우리 안에 어떤 환난과 또 어떤 고난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떤 사망과 또 위험 가운데 빠뜨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염려하고 두려웠던 것은 우리가 이 바다에서 죽을 것 같은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하여 애굽의 군대를 영원히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복되고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야, 저 사람이 누구의 오른팔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모세가 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되,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고 한 날을 살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삶이 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진실로 축복하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는 마치는 시간에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루 이 홍해를 건너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높이 찬송하였듯이, 저는 오늘 하루도 하루를 살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말하지만, 오늘 하루 이 홍해를 걷는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미리 고백되고 선포되고 오늘도 날마다 때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오른손, 우리 첫 번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축복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절로 2절을 교독합니다.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역시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마지막 축복하면서 그가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든다, 오른손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요. 레위기 9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제사장들이죠. 손을 들어 축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도들을 축복할 때 손을 들어, 그죠? 축도라 그러죠, 그죠? 손을 들어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손을 들어 머리에 안수하거나 또 손을 들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우리의 복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야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뭘 복을 주지 않나, 이익을 주지 않나, 도움을 주지 않나라고 하면서 때때로 서운하기도 하고 때때로 실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아쉬워하고 서운한다면 그게 믿음이 아니죠. 그죠?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혹 여러분에게 좀 서운하고 소홀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서운하고 모자라고 부족하단 말입니까? 차고 넘치고 충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뭐냐? 그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모두를 복되고 복되고 복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시편 118편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늘 많은 전쟁에서 그는 처음 전쟁에서부터 그죠?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준다,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꼭 고백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주신다. 저는 이 고백만 가져도 우리는 오늘 한 날도 아니 나의 한 상에도 어디서나 우리가 정말 영광스럽게 달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온전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오늘도 꼭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럽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이제 목사로서 사역 중에 우리 가장 많이 부담스러운 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물론 지금도 그 부담금이야 정말 뭐 늘 그죠?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라는 이 부담감은 설교자들에게는 늘 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담감을 그 물론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부담감을 이길 수 있었던 제 고백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전에는 나의 언변, 나의 지식 이런 것이 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잘할 수 있을까?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오늘 이 고백처럼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그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나의 말씀 전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믿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도 얼마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진천 지방에서 집회하면서 목사님들과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들은 늘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그분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원고를 보고 합니까 안 보고 합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보고 하는 것 같아 안 보고 하는 것 같아?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원고를 다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원고를 적어서 하십니까? 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저 정말 다 적어서 해요. 아직도 제가 새벽기도 설교문을 어젯밤에 한 10시쯤 되면 또 방송실에 보내고 매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에도. 그러나 제가 설교할 때는 원고를 거의 보지 않고 설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제가 이제 믿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은 나를 붙들어 준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손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날마다 때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날도 우리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만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우리의 사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 모두를 높여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라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 그 이후에도 그 복음이 어떻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이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능력으로 전파된가를 다 본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여주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오늘도 우리를 높이시는 한날 복된 하루 되기를 진실로 축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 손에서 권능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 손이 우리를 높여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한날도 오직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